민철이 44 읽기네요. 잠깐만요. 읽기는 준비가 좀 길죠. 잠시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Dear Eddie. Dear Eddie? Dear Eddie? Have Abby. 이름은 Eddie겠지. Abby죠. Abby. 됐습니까? Dear Abby. 뜻은? Abby에게. 그렇죠. Abby에게. 친애하는 Abby씨에게. 자, 시작. 이런 식으로 아까도 단어할 때 네가 슬쩍 들었겠지만 이런 게 들어있으면 이 글의 종류가 뭐다? 편지. Letter라는 사실을 알아주세요. 편지글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애비는 아무래도 상담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상담사 아줌마인 것 같은데 상담사 아줌마한테 고민이 있어서 이 편지를 썼나 봅니다. 오케이. 그래서 I heard about Cyworld last year. I heard about Cyworld last year. 읽기 연습을 위한 끊어읽기하고 그 다음에 통문장을 위한 끊어읽기가 다른데 통문장을 위한 끊어읽기로 좀 바꿀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나는 들었다. Cyworld에 관하여 작년에. 그렇죠. 그러니까 나 작년에 Cyworld에 관해서 들어봤다. 됐습니까?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at did you hear about last year? 그렇죠. 넌 작년에 무엇에 대한 얘기를 들었니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다면 When did you hear about Cyworld? 그렇죠. 언제 들어봤니? When did you hear about Cyworld? 아, 오케이. 훌륭합니다. 그래서 Cyworld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you hear about last year? 작년에 무엇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니? 라고 했더니 누가 다? I heard. 오케이. 무엇에 대하여? About Cyworld. 언제? Last year. 오케이. 훌륭하고요. 계속해서 But I wasn't interested at that time. But I wasn't interested at that time. 의 뜻은? 그러나 나는 흥미를 가지지 못했다. 그렇죠.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당시. 오케이. 그래서 at that time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then. 그렇죠. then으로 바꿔 쓸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스피킹하고 테스트하고 매칭 스펠링 해주세요. 예. 자, 그렇다면 오케이. interested란 대답 듣고 싶어.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말로는 너는 그때 어땠니? 라고 묻는 거죠. 너는 그때 어땠니? 라고 묻고 싶다면 그렇죠. Wasn't you at the time? 이러면 이런 뜻이 될 텐데 이건 좀 어색하지 않나요? 네. 너는 어떻지 않았니가 아니고 너는 어땠었니? 라고 물어봐야 될 것 같으니까 위에 이 문장에서 뭘 빼줘야지 되겠어요? Not을 빼줘야 되겠죠? 네. 그럼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옷을 뭘로 바꿔요? 그렇죠. 눈치챘습니까? 오케이. You랑 현재 시제 비동사는 이거죠?
그쵸? 근데 이게 과거에 어땠는지 묻고 싶으니까 얘가 당연히 뭐로 바꿔줘야 되겠다? Were. 됐습니까? 너는 그때 어땠니? How were you at that time? How were you at that time? I wasn't interested at that time. 됐습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너는 그때 어땠니? How were you at that time? How were you at that time? 그랬더니 그러나 What? 난 관심 없었어. I wasn't interested. 언제? At that time. At that time은 그때란 뜻인데 사실은 뭐 대신 온 거예요? Then. 어, 그때로 바꿔 쓸 수 있는 거고. 그때가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Yes, I would 관심이 없을 때. 관심이 없을 때입니까? 아니죠. 들었을 때죠. 내가 싸이월드에 대해서 들었을 때라는 말 대신 왔겠죠? 그쵸? 그러면 다짜 떼고 때로 붙이면 때로 바꿔주는 게 누구예요? I heard about Cyworld 앞에다가 when I heard about Cyworld last year 대신 왔겠죠. 내가 작년에 Cyworld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관심이 없었어. At that time은 뭐 대신 왔다고요? When I heard about Cyworld last year. Very good. When I heard about Cyworld last year, I wasn't interested. 처음 들었을 때, 작년에 들었을 때 관심 없었어. 자, 다음 문장. Now Cyworld is my life. Now Cyworld is my life.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제 Cyworld는 나의 삶이다. 그렇죠. 나의 전부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면 Cyworld라는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래서 이제는 무엇이 너의 삶이니?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네. 그래서 물어보면 되겠다. 그렇지. Your life now. 됐습니까? 얘는 무엇이 너의 삶이 되었니? What is your life now? What is your life now?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your life now? 라고 물어봤더니 언제? Now. 누가 다? Cyworld is my life.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은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비동사죠. 됐습니까? 나의 살 어떤 것이 비동사 붙여서 것이 것이다 됐습니다. 나의 삶이 나의 삶이다가 되었네요. 오케이. 다음 문장. I update my photos every day. 오케이. 그래서 I update my photos every day의 뜻은 나는 나의 사진들을 새롭게 한다. 매일. 그렇죠. 나는 매일매일 나의 내 사진을 업데이트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my photos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보면 돼요? What? You update.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중에서 뭐예요? 그러면 What do you update every day? What do you update every day? 너는 무엇을 매일매일 업데이트하니? 됐습니까? 네.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update every day? What do you update every day? 했더니 누가 다? I update What? My photos 얼마나 자주? Every day. 오케이. Every day는 얼마나 자주니까 영어로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How often? 이게 얼마나 자주? 어찌 자주? 됐습니까? 계속해서 다음 문장. Then friends visit and leave notes for me. 오케이. 그렇죠. Then friends visit and friends leave notes for me.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이 어울리죠? 친구들이 방문한다. 그리고 댓글을
남긴다. 나를 위해. 그렇죠. 여기에는 friends가 생략됐습니다. friends 한번 길어봤자 day. day죠. 그러니까 뒤에 오는 live라는 하다시 속에 뭐가 숨어 있어요? do가 숨어 있죠. that 글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what.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들은 널 위해서 무엇을 남기니? 라고 물으면 되겠죠? 그래서 what do friends visit. 얘인데요. 여기서 do 빠져나갔는데요. live for me. for you. 여기에 문장을 분리한 거야. 두 문장이라고 본 거야 지금. 누가다가 두 번 나옵니다. 누가다가 두 번 나와요. 누가다 친구들이 방문한다. 누가다 그들이 남긴다. 됐습니까? 그 중에서 이 대답이 듣고 싶었던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친구들은 널 위해 무엇을 남겨두니? What do friends leave for you? What do friends leave for you? They leave notes for me.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그러면 친구들이 방문한다. Friends visit. 그리고 and. and고요. 잠시만요. 여기 day 생략됐고요. 그들이 남긴다. Leave notes. 왜? For me. For me. 나를 위해서. 됐습니까? How was the exams today? Good? Okay. 계속해서. Even at school, I can only think about sight words. Only in at school. 그래서 뜻은? 심지어 학교에서도 나는 오직 생각할 수밖에 없다. Sight words에 관하여. 그렇죠. 난 sight words에 대해서 심지어 학교에서도 생각할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even at school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Where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 Where? Where? Can you? Only think about sight word. 그렇죠. 너는 어디에서도 sight word밖에 생각 못하니? Where? Can you only think about sight word? Where can you only think about sight word?라고 물어봤죠. 오케이. 그래서 where? Even at school. 누가다? I can only think about sight word. 그렇죠.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Yesterday I spent 5 hours on sight word. Yesterday I spent 5 hours on sight word. 뜻은? 어제 나는 5시간을 썼다. Sight word에 사이월드에서 됐습니까? Yesterday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누가다 세 가지 종류 중에 Did. 그렇죠. 그 다음에 5 hour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What이죠. 무엇을 썼다? 다섯 시간을 썼다. 됐습니까? 네. On 사이월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네. 네. 이거는 what이지만 이렇게 하면 어디에서 사이월드에서도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Did you spend 5 hours yesterday? Very good. 됐습니까? Where did you spend 5 hours yesterday? 그래서 너는 어제 어디에서 5시간 썼니? Did you spend 5 hours yesterday? 라고 물어봤더니 언제? Yesterday. 누가다? I spent 무엇을? 5 hours 어디서? On sight word. Okay. 그래서 I didn't do my homework and didn't sleep well. Okay. 이것도 and를 기준으로 누가 다? 누가 다? 됐습니까?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다들 시디드. 그렇죠. 너무 뻔하죠. 밖에 나와 있으니까 나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했었다는 뭐였더라? I did.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I didn't do what? My homework. 그리고 And 나는 못 잤다. Didn't sleep well. 어떻게? Well. 그러니까 원래 끊어읽기로 하면 이렇게 예?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틀린 거 고칠 수 있겠어요? 네, 고쳐보세요. 그래서 I can't stop. I can't stop. 나는 멈출 수 없다. 여기 뒤에 뭐가 생겼죠? 사유. 그렇지. 그렇습니까? I can't stop. Psy world. Psy world로 멈출 수가 없다. Psy world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하면 될까? What can you stop? 그렇죠. 넌 무엇을 멈출 수가 없니? What can't you stop? What can't you stop? 했더니? I can't stop. I can't stop? Psy world. 오케이. 그래서?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뜻은?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나요? 그렇죠.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상대방에게 뭐 해달라고 요청하는 표현? 부탁. 충고해달라고 요청하는 표현이야.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양념씨. 그렇죠. should랑 will이랑 can. 그러니까 양념씨. 계속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오케이, 채빈이 잘했고요. 오, 잘 고쳤네. 그래서 조심해야 될 스펠링은 뭐고? Yesterday, interested, photos 이런 것들이지, 그치?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잘 기억해서 이걸 이어가는 거야. 다음 과정 뭐? 읽기 연습해서 잘 연결해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Please help me. Please help me. 뜻은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달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참 선생님 밖에 프린트 해놨다 그랬죠? 잊을까봐 챙겨가세요. 네.